하나, 둘. 아, 여기가 저 어딘가요? 네. 아이고, 여기 좋은 데 오셨어요. 예, 네, 네. 여기 임진각입니다. 임진각? 네, 임진각. 아, 각. 네, 네, 네. 네. 임진각은 위에 있는 데 아니야? 저희가 한번 지난주에 왜 얘기했잖아. 우리 장어 투어 가자. 그래. 네. 장어 한번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데요. 그럼 다 알고 계시는 그 방구정 나루터입니다. 아우 벌써 침이 고이네. 우리 오늘 KBS 끝나고 와서 지금 정장 차림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방구정 나루터 저는 여기 처음 와봐요. 아, 근데 뭐 우유리하네. 여기는 에, 대기업이죠. 네. 아, 근데 여러분 여기 저기 무슨 방구정 나루터 뭐가 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먹고 싶어서 온대요. 네. 네. 장어 좋아해요? 저는 여기서 혼자 3인분 먹습니다. 와, 근데 여기 가격이 좀 나가는 거 같은데. 여기 비싸. 비싸. 장어가 원래 되잖아. 다 비싸긴 하지만 1인분에 6만 원. 6만 원. 그럼 1인분이면 한 사람 충분히 먹나요? 저는 모자라고. 아. 형은 1인분 딱 드실 것 같아. 네. 그렇구나. 저는 익힌 생선 좋아하잖아요. 익힌 생선 좋아하지. 네, 근데 장어는 다른 생선하고 좀 다른 게 무지 기름지잖아. 많이 먹으면 아, 좀 느끼할 수도 좀 있고 좀 물려? 네, 근데 약간 이제 스태미나 음식을 더 잘 먹게 되죠. 뭐 그러니까 정력에 좋다 뭐 이런 거. 네, 어느 순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넘쳐?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넘치는 건 아닌데 아, 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꼭 이런 거를 그래. 찾아 먹을 정도인가?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기름이 많은 거지 뭐. 그냥 근데 이제 장어를 먹었을 때 내가 그런 거죠. 기분. 그래. 장어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네 종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장어가 민물장어. 그다음에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렇지. 그게 붕장어. 아, 붕장어. 그다음에 갯장어라고 그게 이제 칼집 낸 다음에 샤브샤브 해먹는 하모. 그 갯장어. 그다음에 먹장어가 꼼장어. 아, 꼼장어. 그래서 보통 이제 장어가 네 종류라고 그러죠. 내가 알고는 하나 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가 있죠? 여기 추장어라고. 네. 추장어는 미꾸라지지. 추어탕. 추어, 추어, 추어. 추장어가 아니라 추어지. 저 추장어라고 얘기했지.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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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직 치어 상태라서. 화나면 바로 이제 막. 그럼 막, 부어! 이렇게 막 용을 막. 네. 알죠? 네. 네네네. 네. 아우, 좋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형수는 많이 먹고 오라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제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이프는. 아, 항상. 그래요? 예. 좀 추근덕거리지 마라. 아~ 좀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얼마나 좀 잘 만족을 못 시켰으면. 추장어. 오늘 장어 먹고, 한번 제 추장어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요. 어, 왔네요. 네. 아, 왔네요. 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기 양념. 와. 여기 소금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커트를 하고, 아, 네, 커트를 딱 하는구나. 네, 좀 해야죠. 자, 여기 소금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좀 적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또 썰면 양이 많아지겠지. 네, 근데 이거 난 몇 덩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 많아. 금방 먹어. 아, 그래? 나 이거 혼자 세 접시 먹는다니까. 와, 한때 기름지고 뭐 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무지 좋아해. 그러니까 난 이거 사실 내 맘대로 먹으면 명대로 못 살 거야. 와, 근데 맛있게 생겼다 진짜. 좋아. 뭐 풍천장어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 근데 저는 장어 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먹던 그 버릇이 돼서 여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장어에는 소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소주. 뭐 장어의 복분자라고 하지만 저는 복분자 그냥 드적지근한 게 그냥 그래. 복분자 먹으면 안 돼. 그쵸? 장어의 복분자 먹으면 나 여기 화장실 변기 깨져, 진짜. 왜 수분기에 똥 싸요? 오늘도 우리 KBS 촬영됐으니까 우리 이거 또 잘 찍고 우리 오늘 저기 뭐야 매니저 형진이랑 그 우리 PD 둘 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찍고 또 같이 일잔 해야죠. 그러니까 애들이 장어 먹다 보니까 뭐 저기 강남에서 미팅인데도 지금 시속 120km를 밟고 오고 있대 지금. 아 이거 빨리 먹고. 종찬이가 오고 있어요. 왜 거기서 여기까지 와? 먹고 싶어요. 왜냐면 종찬이랑 나랑 옛날에 장어 많이 먹었거든. 회사는 그렇게 빨리 안 오면서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장어 먹으러 오니까 자 네. 드십시다. 자, 이거는 분명히 그건가요? 이게, 이게 양념장이죠. 아, 이게 여기에 이렇게 찍어 먹는 예, 거. 근데 저는 여기에 그냥 아예 생강을 이만큼 담아 버려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쌈으로 가도 되는데 저는 이제 첫 그 이 젓가락은 그냥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자. 자, 요거 요렇게
안 비리네. 아, 맛있다. 맛있죠? 맛있어. 장도 있고. 아, 너무 맛있다. 쌈은 싸고 맛있다. 난 쌈은 깻잎으로. 오, 씨, 장 되게 맛있네. 야, 요, 요렇게 해서. 이게 또 사람에 따라 장어랑 마늘이 궁합이 안 좋다고 마늘이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상관없어요.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아니죠? 너무 맛있다. 양념도 한번 드시죠.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죠. 소주 먹을 때 이제 한두 잔 먹고 나서 Today is bad dangerous, man. 아, 오늘 좋댔다. 아, 오늘 위험하다. 아, 이런 날이 있어요. 아, 그쵸, 요거. 네. 요겁니다. 소주가, 나 소주 지금 오랜만에 마시는데 아, 맛있다. 순 냄새랑 같이 아. 이것만 먹기에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그냥 채소나 다른 거랑 드시면 돼요. 저는 지금 두 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렇다니까. 먹고, 요 동네에는 다 민물 매운탕을 같이 합니다. 근데 형이 또 매운탕 좋아하거든. 쏘가리 매운탕 맛있더라고. 아. 여기는 맥이거든요? 여기 맥 괜찮아요? 맥이? 응. 나 맥이 매운탕 한 번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응. 아 진짜? 어, 한 번도 맥이 매운탕 먹을 데가 어딨어. 아, 이런 데는 왜 와서? 근데 이런 데는 거의 안 오지. 아 그런가? 나 이런 데는 그때 너랑 그때 한 번 왔었을 때 우리 다녀 왔었잖아요 형수랑. 응. 그거 빼고는 두 번째인가? 아 그래? 근데 그때도 쏘가리 매운탕 먹었어. 그때 쏘가리 먹었지. 응. 맞아. 맥이 괜찮아. 맛있어. 응. 이번에는 무생채랑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자 저는 깻잎에 장어 양념, 그리고 이번엔 마늘입니다. 고추장만 살짝. 근데 이거 안 느끼하다. 괜찮다니까? 내가 새머리를 괜히 먹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뭐야 동네에서 먹는 장어가 또 다른데? 맛있지? 저 세팅하시죠. 뭘 세팅해요? 장어요. 아 저 이거 있어요. 네. 바로 여기 바로 생으로. 여긴 또 보리차를 줘. 그것도 좋아. 물보다 은근히 뒤에 딱 정리되는 게. 아니 더 시킬까요? 더 시켜야지. 아우 너무 좋아. 그럼 우리 그럼 같이 안 먹나요? 같이 먹는지 그럼? 그럼 좋지. 응, 그래서 같이 먹고 찍고 이렇게. 그래, 그래, 돼. 난 더 좋아, 그러면. 그러면 응, 편집하면 편하잖아. 돼. 편집하면 되지, 재밌어. 두 개 하고, 앉아서 먹읍시다. 두 개. 아, 두 개. 응, 두 개 하고, 앉아. 매운탕 하나 시킬까? 매운탕 시키고 같이 시작합시다. 매운탕 같이 있으면, 중짜 대짜. 대짜, 대짜. 대짜 하나. 둘, 대짜 하나. 네. 먹자. 자, 이제 맥이 매운탕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맛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자, 이게 한 소금 끓여 나온 거라, 오. 이 국물은 좀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 야, 맥이 매운탕. 맥이 자체를 잘 모르니까. 맥이가 이렇게 흔한 생선이 아니잖아. 그죠? 민물 그러니까, 매운탕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맥이의 생김새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옛날 이상훈 씨. 근데 맥이를. 직접, 여러분 모르죠, 맥이. 맥이로 만든, 맥이에서 우러나오는 국물은 궁금한데. 맥이 사람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게 맥이의 생김새를 생각해서 그래. 사실 못생긴 애들 많거든, 생선 중에. 맥이는 가만 보면 약간 석호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석호 닮았나? 약간 석호도 조금. 형철이 아닌가? 형철이는 그거 있잖아. 아귀, 아귀. 네가 더 나쁜 새끼야. 그냥 맥이로 끝냈으면 됐지. 아귀는 옛날에 사람들 잡으면 무서워서 버렸대. 그 너무 못생겨서. 너무 못생겨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치. 왜냐면 이런 거는 죄 받을 것 같거든. 악마인가? 무조건 독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버렸대, 그거. 그래서
그 아귀 그게 물텀벙이잖아. 그래. 버릴 때 텀벙텀벙 해가지고. 맞아. 자, 소주 한번 먹고 한번 그 그럽시다. 예. 이게 다 소주에서 알코올기를 확 내려주는. 그치. 매운탕 국물 맛이죠? 근데 그 바다 생선 매운탕은 좀 달라. 달라요. 아 맞아 달라. 좀 약간 좀 무게감이 있네 좀. 느낌이 기름기도 좀 있고 약간 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아, 여기 보면 봐봐 생선 매운탕인데 기름기가 많이 돌잖아. 확실히 혀에 달라붙는 맛이 좀 무거워요. 쫀쫀하게 붙지. 맛있네. 소주 한 잔 딱이네. 그치.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완전 킬러죠. 딱딱이네. 이게 그냥 채소랑 이거 생선 하나 그 맥이 한번 먹어봐. 형철이가 생긴 거 좀 더 익힐까? 좀 익혀 익혀 익혀. 그래. 네. 익힌다고 잘 생겨지진 않는데. 그렇죠. 어쨌든 네. 저 여기 국물에 수제비? 아니 국물? 아 국물만 이제 주시고.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매운탕은 채소 먹는 맛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그리고 아삭아삭한 게 이걸 딱 우리 매운탕 딱 하고 우리 또 찍는 그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읍시다. 그래, 같이 먹어야지. 네, 얘기하면서 어떠냐고 또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어떤 거나 네,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 아, 또 우리 회사 또 조소 아닙니까? 조소. 조소. 네. 자, 우리 또 생선은 좀 이따 먹고. 같이 드시죠 이제. 네, 네 먹읍시다. 네. 아우. 형 아까 왜 서셨어? 이제 먹자. 네, 니들이 좀 집중을 하면은 이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뭔가 그 디테일함을 찾아서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나와. 그리고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해. 근데 이 고민을 하다 보면 고민이 왜 고민이겠어? 답이 안 나오니까 고민인 거야. 그렇지. 근데 그래도 고민을 해야 돼. 고민해야지. 그게 고민이야. 원래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게 인생이고 고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회사가 발전이 있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신선해진다. 생각 좀 해.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